뿅뿅뿅뿅뿅뿅.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예방 항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오는 4월 30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산 소방서에 와서 소방관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소방서 예방 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강보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소방서 물금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박병우입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는 화재 진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불 끄러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끝. 직접 불도 끄고 빨간색 소방차 그걸 운전하고 있습니다. 면허는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소방관 하려면 무조건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필수로 있어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반장님은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소방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네요. 홍보팀. 자세히는 어떤 홍보를 담당하고 계세요? 소방정책 언론 보도 작성, SNS 홍보, 119 소방 동료 대회, 불조심 강조의 달, 119 안전뉴스 공모, 이런 홍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무는 제가. 아, 그러면 불에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150한 곡이나 무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중에 한 곡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셋, 둘, 하나. 사실 오늘 산불 예방 컨텐츠니까 산불 현장이 좀 궁금한데, 산불 현장에 처음 가셨을 때 그 느낌. 제가 처음 산불 현장 갔을 때 드는 생각은 그냥 불지옥 같다. 주변은 온통 빨간색이고 연기 때문에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손도 잘 보시겠고. 그 영화 신광 때 보셨어요? 그 지옥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불이 나면은 모든 사람이 대피를 하잖아요. 소방관은 그 불 구덩이로 뛰어드는 직업이잖아요. 업무 특성상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들보다 저희 소방관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항상 개인 장비를 관리하고 최대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술이라든지 담배 등은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 텐데 계속 일선에서 근무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저희 팀장님께서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직까지도 현장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팀장님 보면서 나도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일선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해주시는데 금전적 피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불 주요 원인이 어떻게 돼요? 최근 5년간 봄철 산불 발생 건수가 172건으로 65건이 입산자 실화로 37%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60건으로 35%를 차지하는 게 소각 산불. 총 72%가 사실상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충분히 산불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산에 갔는데 산불을 목격을 했어요. 그럼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대피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불의 경우는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거를 이용해서 두드려서 덮거나 끄면 되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낮은 지역으로 논밭, 공터 등으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 119죠. 산림청 경찰서로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걸 신고를 할 때는 발생 장소, 산불의 규모, 신고자의 인적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저라고 생각하면은 산 중턱에서 불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면은 여기를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등산을 하다 보면 국가지점 번호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진을 중간중간에 찍어준다면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뭐 응급상황 시 구조대원들이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서 빠른 구조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 났을 때 행동 요령이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불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담당자로서 예방 수칙 한번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산에 가실 때는 라이터, 성냥과 같은 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로 산에 가서는 절대 금연,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용된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알려주신 안전수칙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공식 유튜브와 함께한 오늘 두 분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각각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지금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안전수칙 잘 숙지하셔가지고 가족분들이랑 봄꽃 나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엄청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직업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불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고 또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진화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거든요. 시청에서도 이제 산불 예방기간, 특별대책기간 이렇게 강조한다고만 생각해왔는데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지만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관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소방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고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소방관 또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오.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수필집에 불자동차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문구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그리고 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눈물 날 뻔했어. 진짜로. 울지마. 진짜 감동적이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소방서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렵다. 진짜 쉽지 않네. 와 진짜 극한 직업이다.